Hey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Recently, the first female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eun-hye, was impeached and removed by South Korea's highest court, putting an end to months of political turmoil. Rather than us try to explain what exactly happened, let's hear from a real expert in South Korean politics. The question is, how do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What is this going to mean for the region? My apologies. Seriously,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itting president was impeach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delivered one of the most watched rulings on live TV, and all eyes were on acting Chief Justice Lee Jung-mi, who's also the only female justice on the bench, as she delivered a verdict in a 22-minute cliffhanger. What was interesting, though, was on the actual day, Justice Lee was so preoccupied and rushed that when she arrived at the court, she was photographed with two pink plastic hair rollers still attached to the back of her hair. So how do the people of South Korea feel about this historic decision? You're about to find out.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심정이셨나요? 시민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원하는 바를 뭐 이뤄냈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원래 찬성을 하셨던 건가요? 탄핵에 대해서? 예, 예, 예. 뿌듯했어요. 예. 정말 많이 뿌듯하고 회사에서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TV를 같이 보다 다 소리 지르고 있고 다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국 사람들 입장으로서 대통령이 정말 탄핵을 당할 만큼 네. 이번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러 면에서요. 일단 너무 무책임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계속 감추고 있었고 그리고 드러난 그 진실에 대해서도 너무 모든 게 다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니까 그런 데에 대한 실망이 컸죠. 탄핵 인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심정이셨나요? 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다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 언론들을 이렇게 해서 전부 언론들이 대통령을 잘못했다고 몰아가고 자랑 가선 하나도 안 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게 어떤 거짓 언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100% 거짓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으신가요? 우리 말하자면 탄핵에 이제 반대편에 서서 말하는 말은 방송도 안 해요. 신문에도 안 내요. 거기 테레비를 들으니까 태극기는 큰 깃발 하나 들고 있고 한 다섯 명이나 있는 거 보여주고 촛불은 한 천 명이나 될까 그렇게 있는 걸 많이 있는 걸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나는 분명히 그날 봤어요. 3월 1일 날. 그래서 어? 저 거짓. 이렇게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까요? 그럼요. 거의 다죠.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어떤 보수 단체들도 많고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마음들이 찬성 쪽으로 가고 분열보다는 예. 단결을 원하게 돼서 그 사람들도 앞으로 다 수긍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이 탄핵에 동의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적어도 한 70% 정도는 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CNN 같은 언론에 따르면 예. 그 탄핵 반대 시위로 예. 한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의 생각을 표출을 하는 거는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예.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예. 첫날만 좀 우려했어요. 예. 좀 큰 어떤 혹시 혼란이 생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히려 기각이 됐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상상치 못할. 근데 해외에서는 언론에서는 이 보도를 하기를 지금 한국이 완전 난리가 났다. 원래 뉴스가 좀 과장되게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심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 앞으로 법 절차대로라면은 60일 안에 대선이 이루어진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고르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탄핵 이후에 60일이라 그러면 짧아 보이지만 대통령 그 탄핵을 위해서 거의 장장 4개월 정도 시위를 했잖아요. 촛불 시위 하는 동안에도 이 많은 시민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임기 다 할 때까지라도 아니면 1년이라도 시일을 두고 차근차근 해야지.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해요? 대통령이 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해야 할 일꾼인데. 어찌 보면 60일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그 전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탄핵이 될 거라는 걸 예상했고 벌써부터 다들 준비들도 했고 후보자들도 그렇고 예. 국민들도 대충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모든 열린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 소통할 되는.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태껏 모든 대통령들이 다들 감춰왔던 그런 비리들도 너무 많잖아요. 깨끗한 대통령, 그리고 예.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앞으로 예.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 그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위에 사람들도 그걸 알 것 같아요. 아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깨끗한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의식은 하겠죠. 국민이 무섭구나. 국민의 힘이 세졌구나. 그거를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